왔는데 냉동 삼겹살을 하려고 왔습니다. 약간 냉동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우리 냉삼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세 명 좀 부탁드려요. 네네. 네네네. 아, 저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례도시한테 비례도 신나요. 그럼 어느 분 먼저 진행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더우니까. 어, 그래? 어. 더운쟁이. 드라이 전에 온도 측정 먼저 도와드릴게요. 시끄럽다고. 34.2도. 왜 처음에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겨울이라. 들어가기 전후를 비교하는 건데 하고 나왔을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질수록 효과가 좋대요. 아~ 그러니까 몸이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포를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칼로리 소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멋있어. 들어가서 이제 달아야 돼. 네, 네. 털신은 꼭 신어주시고요. 와. 우와. 자네는 갇혔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 자네는 갇혔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 이제 거기서 냉동이 되든가. 아니면 삼겹살이 되든가. 아, 개그맨들. 이런 거는 진짜 편집 잘해. 어떤가? 500년간의 잠에서 깨어났네. 500년. 나 몇 년? 여기가 그럼 서기 2519년? 아 참, 그리고 자네 와이프도 같이 냉동실 살아있네. 네. 세상에 농담을 또 저렇게 했네. 아유, 세상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당 잘하고 있다고. 14도. 이게 뭐야? 어디 공기 구동방 무슨 안 보이네? 40도가 지났습니다. 영하 40도요? 네. 어, 무슨 일이 터보다지? 125도 지나가셨군요. 이게 원래는 한 영하 200도까지도 내릴 수 있대요. 영하 200도. 근데 전 처음이라 겁이 많아가지고 한 130도 정도. 130도, 영하 130. 130도 정도. 130도, 영하 100. 야, 쟤 신났어. 근데 쟤 더위를 많이 타잖아. 땀도 많이 나고. 너무 시원하다. 너무 그 시원한 느낌. 너무 좋아. 어, 3분 금방인데? 어. 와. 근데 어때, 어때? 와. 좋다. 너무 시원하고. 근데 고통스러운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전혀. 지혜 씨는 진짜 은연하다. 변화된 체온 다시 한번 측정. 변화된 체온이요? 네. 떨어졌어요. 아까 13도 정도 떨어지셨고요. 와, 지금 21도. 더 짧은 시간이에요. 와, 3분 만에. 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선생님, 바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네, 더운 길도. 네,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시원하지. 온도가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요. 때릴 때리면 배로 빠진다는 거죠? 네, 뜯어주시면 끊어지는 효과가. 어, 때려도 안 아픈데? 잠깐만요. 왜 이래? 왜 이래? 와, 뜯어주면 터트려. 네, 이 온도로 이제. 나는 저 힘들더라고요. 46도 나왔어요. 실화 엄청 귀여워. 실화 엄청 귀여워. 시작하겠습니다. 네, 130도 출발. 야, 저 때문에 올 텐데. 자, 어, 때리면 안 돼. 어때? 110도 제가 김이. 자, 130이에요. 더 내릴래요? 더 내릴래요? 130까지. 야, 또 오늘 130까지다. 마이너스 10도 더했어요. 아, 제일 추운 때로 갔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은 영. 자동이야, 자동. 공이 공이다. 그렇지. 한번 공이 영원한 공이다. 공이 잡았네. 140. 130. 아, 뭔가. 저 때부터는 진짜 약간 이성을 잃고 사람 저렇게 돼요. 호나우두 이성을 잃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깡 입으시고 나오셨고요. 영화 140도까지 가셨어요. 와, 최고야. 열어주세요. 네, 열어드릴게요. 쏙냉동료. 다시 한 번. 작아가지고 오지 없어가지고 이제. 아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아니, 온도 주십시오. 야. 아, 유민상. 12.4도. 12.4도. 너무 내려간 거 아니에요?
12도면? 그럴수록 효과가 큰 겁니다. 아~ 세포가 살기 위해서 더 움직이는 거죠. 끝나시고 탈의하시고 나오시면 되세요. 아, 저, 그럼 저 옷 뒤에는 없는 거예요? 네, 뒷면은 지금 오픈 상태입니다.